하더니 실리콘 장갑을 쓰거든요. 원래 이거 쓰는 건데. 나는 손이 작아가지고 이런 게 아쉬워요. 노니까. 손이 짧으네. 네. 배터리 전압부터 체크해 볼게요. 배터리는 이상무. 이걸 열어야 필터가 나와. 오늘 바이크 하나 아작난 게 다. 불안해요. 진짜인 줄 알아. 뭔가 불안해. 아 이렇게. 아 오씨. 잘 깨먹을 뻔했어. 저기요. 나도 다이를 조금 한다고. 네. 찾은 거였어. 이야. 붙여봐. 아니 섞어서 붙여놓으면 안 되지. 내가 이거 지금 다 순서대로 끌고 있는데. 아 진짜? 그럼요. 누가 아 껴보고 아니면 다시 빼면 되지. 설마 그냥 확 조져버리면. 머리가 나빠서. 이거 뭐 갈아야 되는 겁니까? 그거 갈아야죠. 갈긴 갈아야죠. 네. 뜨겁니다 여기. 이거 나중에 살 때 저장해놔요. 저 아니지. 공구가 있어야 돼. 빠진다. 잠깐만. 타임. 빠지네. 얘 배터리하고 같이 네. 배터리 베이스가 빠질 거라. 베이스가. 모르겠어. 알았어요. 가야 되니까. 가.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쟤만 만나면 작아져. 그렇지. 그렇지. 역시.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정화 플러그 자리거든요. 여기가 지금 아까 에어필터 우리 교체했잖아요. 네. 에어필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공기가 여기에서 이제 악셀 감으면은 부릉부릉부릉 이렇게 되는 건데 센서들이 잘 꼽혀 있는지. 중요한 건 여기 뜯은 김에 여기 청소 한번 하고 플러그도 갈고 할 건데. 여기 케이블 되게 짧네. 오우씨 쭉쭉. 뭐야 저 속에 있는 거네? 네. 저 정화 플러그가 여기 시트에 붙어있는 네. 이거 가지고 빼는 거거든요. 네. 16mm라고. 아 그게 그 용도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딱 맞아요. 여기에다가 일자 드라이브 잠깐만. 일자 드라이브. 이렇게 딱 맞으면 이렇게 넣고 이렇게 끓는 거예요. 이렇게. 아 제껴서? 네 제껴서 끓는 건데 네. 보통은 이제 이거는 좀 간이 공구잖아요. 말 그대로 전문 공구고 있으면 깔갈이로 딱 뽑으면 돼요. 너무 더러우면 근처 센터에 사서 교체하는 거고. 16mm 딱 써있잖아요. 이런 이제 강한 공구로 이게 전용 플러그 렌치 플러그 저거 거시기 뭔 말인지 알죠? 깔갈이 저기 깔갈이 있다 밑에 바닥에. 자 여기 깔갈이 득템했습니다. 아이템 주셨어요? 네. 쓰고 갖다 놔야 돼. 제가 또 찾아. 기본적인 자가전기는 자기가 하라는 거지. 아하. 들어갑니까? 자세가 안 나오는데. 봐. 딱 눌러서 일정한 힘으로 딱. 오. 이게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쩔은 옛날 차들은 부러져. 일단 요 정도 이제 손으로 끌어지면은 의미 없으니까 이걸로 놓고. 아 맞다. 이거 이렇게. 딸려 나와요. 정화 플러그입니다. 마모가 된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로 얘가 막 털털거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일단 한번 가볼까? 네, 앞에 센터에 가가지고 요거를 보여주면서 요 사이즈 하나 달라고 해서 사면 되거든요. 명칭은 C7HSA 가까이. 이 신제품에 비해서 얘가 0.5배 정도 여기가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요걸 기준으로 본다면 얘 같은 경우는 얘 안 들어가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빡빡해. 여기 들어갔죠 여기. 놀잖아요. 그런다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진입자체가 안 되는 거지. 조금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얘가 단기통인데다가 정화 플러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상당한 역할을 하니까 이거 하나 갈아주는 체크해 주는 것만으로도 좋고 뭐 잘 타면 15,000, 2만 못 타면 그냥 알아서 만 킬로에 한 번씩 발주가 그래. 되긴 된 거네. 그럼요 지났죠. 보면 여기도 이 녹난 게 뭐냐면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엔진에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이렇게 뭐 물이나 수분이 유입됐다는 소리예요. 녹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그 슈퍼컵이나 시티백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밖에 이렇게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좀 자주 갈던지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물이 유입된다거나 이렇게 녹이 나서 안 풀려. 안 풀리면 여기가 통강 부러지거나 막 그래요. 그러면 엔진 내려야 돼. 아까 풀릴 때도 편하게 풀렸지만 잠글 때도 어느 정도는 뭐 잘 요령껏 잘 잠가줘야 되는 거죠. 제일 싸고 제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 얼마 안 하니까. 네, 이 케이블도 꼬다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방식인데 튜닝 케이블로 갈아주긴 해요. 전기가 좀 원활하게. 근데 나 옛날에는 이걸 갈아줬는데 이거는 지금 딱 보니까 여기까지 막 따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갈아줄 필요는 없는 모양이에요. 그럼 얘는 안 간다고 치고 점화 플러그용 소켓. 얘는 여기다 끼면 걸려서 안 빠지죠. 네. 이렇게 건 상태로 이빨이 나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손 감각으로 손으로 살살살살 조여서 잠기나 계속 하면서 잠겼다 지금. 이런 느낌으로 점화 플러그는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잠글 때도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지금 봐봐요. 힘 받았어요. 보통은 여기에서 힘을 받아서 힘 받았네 싶으면 반 바퀴는 너무 크고 4분의 1 바퀴 이렇게 하면 얘 들어간 거고 점화 케이블도 얘는 어차피 여기까지 밀착되는 구조라 벽까지 완전 들어가면 되겠죠? 아, 아까 이 정도보다 더 밀착되지 않았어요? 된 거 같은데? 더 조여야 되는 거야? 더 바짝 들어가게? 네.